예, 근데 뭐좀 요새 아무래도 페달들이 좀 작아지는 추세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아케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틱은 원래 다 요만하게 만들죠. 저 네. 요만한 게 많은데 EP 부스터인데, 야 크네요. 앙증맞게 생겼다. 네. 앙증맞은데 18볼트예요. 예, 그래갖고 이 아답터를 줘요. 그렇죠. 9볼트를 꽂으면 여기서 18볼트로 18볼트로 가는 건데. 승합시켜갖고 가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 놈인데 볼티지를 이렇게 크게 잡냐? 이거를 이제 볼티지 더블러라고 예, 하더라고요. 더블러. 두 배로 예.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이 볼티지 더블러가 들어가는 이유가 볼티지가 높아야 헤드룸이 더 크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좀더 다이나믹하고 압축이 되지 않은 원초적인 부스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 해서 부스터라는 어떤 본연의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높은 볼티지를 적용을 한 시도가 보이네요. 자, 지금 일단 기본 톤이 요 정도인데 마샬? 저희가 10시로 해놨어요. 이게 10시인데. 9시 반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전단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쓰면은 지금 이거는 볼륨 네, 부스터죠. 볼륨 부스터인 아무 거죠. 이펙터도 네. 강하지 않습니다. 앰프와 기타 사이에 부스터만 있는 거죠. 아,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이번에는 게인 먼저 켜놓고 예, 네 크런치 박스입니다. 이거 이제 게인 부스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크면은 요 정도고요. 하면은 확 올라가죠. 좋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요, 이렇게 앙증맞은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뭐냐면은 이제 고무 파킹, 패킹 예, 해놓고 이거 밟아갖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할때 너무 과도한 무게를 실으면은 이 안에 망가진다. 포텐셜 미터가 고장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밟으시라. 이런 거 스티커 들어있는 제품 많거든요. 네. 그막 페달보드에다 막 붙여놓으세요. 네. 되게 이뻐요. 그렇게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사실 볼륨 부스터로 저희가 바꿔서 굳이 들려드릴 필요가 없는 게 아까 그 상태에서 볼륨 부스팅을 저희가 들려드렸고 예. 게임 부스터도 이렇게 팬더인데요. 네. 팬더에다가 튜브 스크래머를 살짝 넣고요. 게임 부스터를 써보죠. 크니까 게임 너무 네 부스터인데 볼륨 볼륨 부스터. 부스터가 같이 돼요. 이렇게 게임만 커져야 네.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레벨을 줄이고요. 네. 거기서 높이시면 되겠다. 드라이브만 넣고. 정도는 쓸만할 거야. 하셔야 하는 게 이렇게 이걸 최후단부에다 연결을 지금 아니 전단부에다 연결을 해 놓은 거잖아요. 전단부에다 연결해 놓으시고 지금 이거 풀로 부스팅 해 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먼저 끄시면 큰일 나요. 끄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직 안 켜놨어요. 일단 지금 저기 드라이브 켜져 있죠.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끄면 꼭 꺼봐야 될까요? 껐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잘못 파악을 하시면 이게 개인 부스터를 쓰다가 혼자 미묘하게 볼륨 부스터로 바뀌어 있는 거를 모르고 쳤다가 이제 그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주의하시고요. 부스터 무섭네 이거. 네, 요새. 부스터가 그러니까 밟고 끄는 그 순서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얘네처럼 12시만 넘어가도 볼륨 부스터로는 위험한 애들을 개인 부스터로 화끈하게 쓰겠다고 다 올려놓고 쟤를 먼저 딱 껐다. 그 다음에 쳤다. 그럼 이제 뭐 작살 나는 네. 거죠. 네. 그 이제 관중한테 욕은 안 먹을 거예요. 관중은 그냥 놀래기만 하고 이제 멤버들한테 멤버들한테 네, 그냥 막 밟히죠. 네. 너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그때 놈이냐? 멤버들한테 이제 밟힐 때 이제 막 이렇게 들면서 스스로를 아, 그 방어를 소리군요. 멤버들한테 네. 밟힐 때 이렇게 네. 네. 뇌에 있는 밟힘 방지 뇌에 있는 포텐셔미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밟힘 방지 스티커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EP 부스터 하나뿐인데 노브 하나뿐인데 아, 상당히 뭐 직관적이고 그냥 명쾌하네요. 이건 19만 원. 네, 19만 원. 이거 뭐? 이거의 매력은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스파크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기능도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톤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다면은 얘는 기능은 다양하지 않지만 헤드룸이 넓기 때문에 그냥 퀄리티가 좋아요. 그냥 네, 그냥 개인 부스터를 써도 볼륨 부스팅 효과가 네. 같이 가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 그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둘 다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세요. 부스터는 항상 사용할 때 조심하시고요. 네, 이 EP 부스터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요새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부스터들이 많아져서 갈등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네 좋은 부스터가 많으네요, 진짜. 네. 네, 저는 개인 부스터로 써도 볼륨 부스터가 되는 되고. 네 개인 이거가 상당히 이 이펙트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줄평 헤드룸 부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헤드룸 부스터. 네. 헤드룸이 넓은 게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네, 그러게요. 하이 볼티지 이게 볼티지 더블러가 확실히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소주 냉면 몇 대 몇? 네. 저는 아까 그 다 기능에 조금 더 드린 걸로. 좋습니다. 예. 네. 본연의 기본에 충실한 네. 이 이펙터 좋고요. 이제 이펙터들이 이렇게 작은 이펙터들이 퀄리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으흠. 이런 작은 사이즈만 가지고 페달 보드를 짜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착착착착. 네, 그리고 이 정도 그냥 보스 사이즈로 이제 저걸 짜면 네. 아 그게 간격이 좁아져 갖고 옆에 거 밟아요. 근데 이건 아무리 작은 페달 보드를 사도 이만하잖아요. 네. 거기다 네 개 정도 넣으면 넉넉하게 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거 밟을 염려도 없고 굉장히 인구 밀도가 확 떨어지는 네, 확 떨어지고, 네, 효과가 있겠네요. 네. 인구 밀도만 떨어지고 역가는 그대로. 네, 네. 그렇죠. 네. 똑같은 땅 덩어리인데 네. 살기가 좋아지는 그런 그렇죠. 효과를. 네. 네. 그냥 뭐 너무 어린 애들이나 너무 노인 애들 그냥 다 고려장 시킨 거죠.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어쨌든 뭐 추노보다 작으니까. 네. 네. 네 아시죠 여러분들 고려장은 저기 일제에서 네, 그 한국인들에 대한 어떤 자기의 민족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걸로 스스로를 비하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담긴 일제의 계략입니다. 실제로 고려장이라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EP 부스터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펙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